알파인 스프러 스탑의 타즈메니안 블랙 우드가 공통적으로 적용된 두 대의 다른 스타일의 기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는 00028, 28번 스타일의 기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파인 스프러 스탑의 타즈메니안 블랙 우드 적용되었습니다. 숄트 스케일 기타입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60년대 헤드스톡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는 45번대 스타일의 같은 목재 구성의 기타입니다. OM45 디럭스 스타일 7-8등급의 프리미엄 상판 알파인 플레임드 타즈메니안 블랙우드 적용되었고요. 트리 오브 라이프 인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뉴인 마호가니넥에 모디파이 로우 오버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 넥이 적용되었습니다. 45번 스타일이기 때문에 티타늄 스트링이 적용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28번 모델부터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기타 45번 OM45 기타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목재 구성의 구조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두 기타 어떠셨어요? 28 스타일이 조금 더 거친 표현을 남기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45 스타일 같은 경우는 풍부하고 고급스러운. 조금 정리되어져 있는 네. 28 스타일이 조금 더 알찬 음색이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알차다? 음량? 네. 댐핑감은 좀 어땠어요? 28 스타일이 더 압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기타에서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게 하나가 타즈메니안 블랙우드 후판이 쓰였다는 점입니다. 나무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타즈메니안 섬에서 나오는 오래된 블랙우드를 두 기타 다 사용했고요. 이 타즈메니안 블랙우드의 특징이 코아랑 보통 많이 그 비교를 하는데 코아가 좀 더 밝은 음색이라면 이 타즈메니안 블랙우드는 중저음에서 좀 더 깊이감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고요. 많은 한국 분들은 타즈메니안 블랙우드를 많이 그 코아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네. 구조적으로도 특이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28번대 스타일의 기타 같은 경우에는 쇼트 스케일에 포워드 시프티드 된 브레이싱이 적용되었고 OM45 디럭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OM45 브레이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느껴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00028K는 그 스케일은 쇼크 스케일의 피라미드 브릿지잖아요. 예. 거기서 나오는 좀 그 사운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또 리퀴드 메탈 핀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중하고 또 브릿지도 조금 더
질량은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운드 그, 예. 지향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기타가 훨씬 더 저도 개인적으로 아마 E8 스타일을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E8 스타일만이 갖고 있는 좀 더 정직하고 분명하고 또 날것의 느낌, 뭐 와일드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E8 안에 있고 그 메리트와 더불어서 사실 00E8에 포워드 시프티드가 적용됐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잖아요. 1937, 그러니까 1937년도에 어센틱 스타일에만 적용됐던 이제 브레이싱을 저희가 커스텀 샵에서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건데 그 부분도 영향을 줄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모델에서 상판의 브릿지 모양이 다른데 저 기타는 이제 모던 피라미드라고 해서 좀 더 얇고 슬림한 이제 모양의 브릿지가 사용이 돼서 상판의 보다 더 열린 소리에는 저 브릿지 스타일 모양이 도움을 주고요. 다만 이제 OM45라고 하는 이제 이 바디 스타일은 현재 마틴에서 스탠다드 시리즈에서 나오지 않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커스텀에서 저희가 OM45 디럭스 스타일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100년 전에 사실 나왔던 어쿠스틱 기타의 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시초가 되는 바디 스타일인데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이 기타 유저들에게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사운드 밸런스를 들려주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마스 립샤움 회장님의 CO10이라든지 또 이어서 나올 많은 에디션에도 이 OM45 디럭스가 영감을 주고 있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OM45 스탠다드 스타일과 OM45 디럭스 스타일이 또 차이가 있거든요. OM45 스탠다드 스타일은 말 그대로 D45나 기존에 있었던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한 이제 커스텀이라고 할 수 있고 OM45 디럭스 스타일이라고 하면 1930년도에 나왔던 OM45 디럭스 모델을 레퍼런스로 해서 만드는 커스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OM45 스탠다드를 기본 베이스 프라이스로 한 게 OM45 스탠다드 스타일의 커스텀이고 OM45 1930년도 디럭스 모델을 베이스 프라이스로 한 커스텀은 OM45 디럭스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스타일도 가격도 물론 다르거니와 사운드 밸런스라든가 뭐 디자인 컨셉이라든가 구조적인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고요. 이 모델은 OM45 디럭스 스타일의 커스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OM45 디럭스 스타일의 뭐 타즈메니안이든 브라질리언이든 또 인디언 로즈드든 여러 다양한 지금 커스텀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뭐 가장 반응이 사실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E8 스타일이나 또 41 스타일이나 45 스타일의 커스텀보다도 더 비싼데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더 좋은 편이고요. 아까 가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누가 치더라도 좀 완성형의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에 또 디자인적으로도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기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같은 목재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스타일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이 사운드의 차이를 잘 느낄 수 있었던 두 대의 기타였습니다. 다음 기타 가겠습니다.